51년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70, 80대 환자가 말이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아유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학의 소아기내과에 작가하신 김정명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의료계에서도 소문난 술고래 아닙니까?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제재가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불려나가거든요. 불려나가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이 테이블이 있으면 큰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에 맥주병을 더 놓을 수 없을 만큼 다 그 빈병에 채워야지 집에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마실 때마다 한 병을 그냥 마셔야 돼. 그거를 단번에 마셔야 돼. 요즘 생각하면은 술 문화가 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뭐 마시는 게 참 호연직이라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 동창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개그 기념일날. 출발하면서 술을, 소주를 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밤에 늦게 한 10시쯤 도착했을 때는 만취가 돼 있는데 환영장애가 또 잔뜩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삼삼오오 헤어져가지고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체육대회인데 비몽사몽으로 체육대회 갔다가 그 버스 타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급하게 이제 동대구역으로 나가서 새마을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구미 가까이 가니까 배가 슬슬 고파져가지고 식당 하나로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뒤에서 어디 닥터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권옥서가 뒤를 딱 돌아오는 순간에 막 파출소 피했더니 완전히 경찰서가 나타났더라고요. 김정용 교수님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건너편에는 제자가 한 분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가자마자 제자는 사라져버렸고 아이 닥터님 잘 만났다고 말이지 아이 반갑다 그러면서 야 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저보고 말씀이 타자마자 열차에 있는 모든 맥주를 한 목에 다 샀다 그러면서 근데 아 말이지 내보다도 더 말이지 빠른 놈이 있더라고 두 병을 무서워 사갔더라고 말이지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게 한 박스가 그 당시에 나무로 된 괴짜기인데 24병 들어갈 때예요. 큰 거로예요. 그죠? 지금은 아직도 꽉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3배 이래가지고 석 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첫 잔 마시고 속을 살살 달려면서 그러니까 속이 뒤틀리던 것이 두 잔 마시고 나니까 싹 풀려지더라고요. 마취가 돼버렸죠. 그래서 석 잔 마시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옆에 있던 동료 교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둘이만 남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거니 박거니 하다가 오산에 딱 오니까 여기에 전무가 오더니 술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김정용 교수님이 야 그러면은 다른 술이라도 뭐든지 좋으니까 가져오느라고 다른 술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던지 그래서 둘이서 다 마신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른들 할 때 술을 권할 때는 약주 드십시오 그러죠. 술은 분명히 약입니다. 스먹스먹한 관계도 좋아지고 내 자신도 혈액순환이 돼가 좋고 기분도 좋고 문제는 이게 이제 좋다가 너무 탐닉을 하면은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이죠. 잘 조절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 손실보단 덕이 많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또 특히 선배님한테 가까이 갈 때는 술로 가까이 가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그 술의 대가가 계시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신경외과 교수님이고 저보다 8년 위에요. 뭐 이름만 되면 의료에서 다 아는 술꾼인데요. 처음으로 하이네켄이 나왔을 때입니다. 파란병에 좀 작은 병이었죠. 둘이 가면은 썰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이앤에 있다가 앉거든요, 둘이서. 앉으면은 기본이 이제 정종 힐에 삭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잔이에요. 그거는 뭐 기본이죠. 딱 마시고 나면은 교수님, 선배 교수님이 저보고 웃는다고요. 야, 오늘 술 말래요. 그러면서 아, 그 저 하이네켄이 나왔다 그러던데 그거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 아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뭐 맥주 마실 밖에 서 우리 2층으로 올라가서 방에서 먹자 이래다가 둘이 올라갔어요. 이쪽 방 구석에서 저쪽 방 구석까지 마시는 맥주병을 딱 세워가지고 끝날 때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좋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박거니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몇 병이냐 보니까 65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자기 집 근처에 가가지고 잘 가는 데 있으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이가심으로 포도주 한잔 하고 가자. 그래 가서 또 포도주 한잔 하고 가고 한 병 마시고 가고. 그 최대인 교수님은 이제 같은 직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분도 막 어김없이 아침에 7시에
병원에 출근해요. 아무리 마셨어도. 그런데 출근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제 연구실에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전화한다고요. 출근 상태를 항상 체크를 했죠. 아, 술 마시고 늦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도 평생 동안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침에 출근 시간은 딱 출근이고 컨퍼런스 끝나면은 별일 없으면 졸면 졸였지 출근 시간은 딱 지켰어요. 과외에서 회식을 할 때도 그 전날 1시, 2시까지 의무원들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아침에 7시 반에 컨퍼런스가 시작됐는데 어김없이 술자리에 앉았죠.